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제 대형주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대형주들이 좀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코스피 업종 내 전기전자 업종이 8%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반도체, 자동차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는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시간이 올까요? 지금까지는 최근에 10월, 11월은 정말 중소형주들, 그리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 업종, 이런 것들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상승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참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어쨌든 올라줘야 지수도 좀 레벨업이 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을 좀 다짐화를 하면서 사실 시장이 살짝 좀 이제 조정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오는데 일단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어쨌든 연임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금융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또 이제 연말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 코스피 쪽으로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너무 싸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먼저 말씀드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 PER라고 하죠. 지금 연초에 19배 정도 시작했다가 최근에 눌려서 16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19배로 올라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수준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4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1배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중 최저를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지금 포드 PR은 싸졌는데 실적은 안 나오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같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나오고 있고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 쪽 상당히 좀 비중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바닥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현물 가격은 좀 딜의 현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내년 2분기부터 다시 터닝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계속 뜨겁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게 결국 이제 반도체 그쵸. 쪽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이게 또 내년에 하나의 또 성장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에 관련된 쪽은 분명히 업황의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포드 PR이 6배, 7배 네네. 아무리 모르겠어요. 가치주, 성장주 약간 이런 개념을 떠나서 너무 밸류에이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언제 얼만큼 반등하냐라는 부분은 사실 논외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싸다. 그래서 너무 보고 있으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시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싸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차, 그다음 삼성전기 같은 이런 대형 종목들 충분히 지금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유심히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PER 계산해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극도의 저평가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형주들이 한번 대거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른 걸 좀 빼고 조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 현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들을 좀 모아가는 거 전략 어떻게 보세요? 요즘 참 대형주 얘기하면 상당히 소외받는 시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처럼 시세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형주를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올해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당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최대 20%까지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밸류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 다만 이제 그런 트리거가 언제쯤 생기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차피 뭐 대형주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뭐 업사이드 컴 아니면 모멘텀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윤혜민 팀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